빠방하이. 2009년 라따뚜이와 월리의 딜을 이어 픽사의 전성기를 만든 이 영화. 수많은 픽사 작품들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 감동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화 오프닝 속 두 사람의 파노라마는 말해 뭐해. 오늘은 빠방이들도 몰랐을 빌런의 숨겨진 흑막부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충격 비하인드 탑5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픽사의 최전성기를 상징하는 작품들, 라따뚜이, 월리, 토이스토리, 그리고 업. 토이스토리의 존 라스터 감독이 총 제작을 맡고 몬스터 주식회사의 피트 닥터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 78세 노인이 자신의 집에 수천 개의 오색 풍선을 매달고 8살 꼬마와 남아메리카로 탐험을 떠난다는 이야기라. 그동안 장난감, 물고기, 곤충, 옷장 속의 괴물, 로봇 등이 주인공으로 활약하던 픽사 애니메이션을 생각했을 때 흥행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긴 했지만요. 폭발적인 흥행은 물론 칸 국제영화제에서 애니메이션으로는 최초로 공식 개막작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며 미쳐버린 흥행을 기록했죠. 특히 오프닝에 약 4분 동안 부부의 일대기를 보여줬던 파노라마는 픽사 애니메이션 사상 최고의 장면으로 손꼽히며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는 기발하면서도 공감 가는 스토리의 비결, 감독의 어린 시절 느낌과 현재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했기 때문입니다. 업을 기획할 당시 힘든 일상에 지쳐있던 피트 닥터, 그는 고된 상황에 마주할 때마다 난파된 배에 실려 태평양의 한 버려진 섬으로 가는 환상을 꿈꿔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의 머릿속을 관통한 한 가지 아이디어, 두둥, 알록달록한 풍선이 잔뜩 매달려있는 집이었죠. 이거다. 탈출을 상징하는 이미지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이 컨셉, 곧바로 종이에 그림을 그려나간 피트 닥터는 심술궂은 노인이 알록달록한 풍선을 잔뜩 들고 있는 그림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신비로운 장소를 찾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다큐멘터리 DVD를 보게 됩니다. 남아메리카에 있는 태푸이산 원지대에 있는 탁상 모양의 산에 관한 이 다큐멘터리. 그 순간 감독 머릿속엔 느낌표가 팍! 자신이 찾고 있는 배경이라며 그곳을 직접 가보기로 결정하죠. 그렇게 제작진은 일생일대의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산 건너, 물 건너, 호박 사흘을 지나 목적지인 남아메리카의 적경지대에 도착한 제작진, 비행기, 지프차, 헬기를 타고 끝없는 탐사를 이어갑니다. 6-7시간의 고된 등반은 기본이었고요. 어둠 속에서 야영은 필수,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못 꿨다고 하죠. 비록 극중에서 등장한 개떼나 천사시대의 희귀새를 만나지는 못했지만요, 물리면 천국행 직항이라는 개미떼도 만났고요. 수백 아니 수천 마리의 모기떼와의 전쟁도 치렀고요. 개구리, 전갈, 독사의 공격은 심심찮게 받았다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긴 폭포인 베네수엘라의 엔젤 폭포에 도착한 제작진. 엔젤 폭포의 황홀한 주변의 비경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실제로 보네티아나무, 스테골레피스 식물, 분홍꽃이 돋아나 있는 검은 바위 등이 극중에 모두 등장하니까요. 와! 역시 명작은 쉽게 탄생하는 게 아닌 것 같네요. 이처럼 산 넘고 물 건너 제작에 몰두했던 업 제작진. 하지만 진짜 난관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이 풍선들. 집에 풍선을 매달고 날아간다는 컨셉트 자체는 독특하고 기발했지만요, 수천 개 풍선들의 움직임을 현실과 같이 정교하고 리얼하게 구현해내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바람의 움직임에 따라 수천 개 풍선의 움직이는 정도, 풍선끼리 서로 부딪힐 때 일어나는 반동작용, 각각의 풍선들을 서로 묶어놓은 줄까지 신경 써야 했고요. 한술 더 떠서 영화 중반부부터는 칼과 러셀이 풍선 달린 집을 밧줄로 묶어 끌고 다녔기 때문에 모든 변수들이 합쳐진 복잡한 시뮬레이션이 발생했죠. 두 사람의 몸에는 밧줄이 달려있고 그 밧줄을 매단 집 위에는 수많은 풍선들이 달려있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니 구현하기 영 까다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애니메이션 한 프레임당 평균 제작 소요시간은 대여섯 시간, 몇몇 복잡한 프레임은 20시간씩 걸린 경우도 있었고요. 1초당 소요 프레임이 24프레임이니 영화의 러닝타임 1시간을 대충 계산해봐도 뼈를 갈아 넣었다고 해도 무방하죠.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비밀이 있다면 바로 풍선의 개수. 제작진은 실제로 극중 비슷한 집을 공중에 띄우기 위해 얼만큼의 풍선이 필요할지 계산해봤다고 하는데요, 두둥, 약 2천만 개에서 3천만 개 정도의 풍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3천만 개의 풍선을 구현해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했던지라 극중에서 집이 떠있을 때에는 1,297개의 풍선이, 처음 집이 떠오르는 장면에서는 2,622개의 풍선이 사용됐다는 게 함정. 이렇듯 영화 속 장면들은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요, 이걸 현실로
스타일로 재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짜자잔. 영화를 찍고 나온 듯한 이 풍선집은 미국의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가 이용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이벤트로 8,000개가 넘는 풍선에 집을 매달아 15m 높이의 공중에 떠오를 수 있게 했는데요. 외부와 내부 모두 주인공인 칼 할아버지와 그의 아내인 엘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영화의 향수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15톤에 이르는 집을 8,000여 개의 풍선으로 떠올리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올리는 데에는 대형 크레인의 힘을 빌렸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풍선으로 집을 띄우는 게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 너.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팀이 법의 실제 버전으로 풍선을 사용해 공중에 뜨는 집을 제작했다는 사실 이거 보세요. 애니메이션과는 조금 다른 비주얼이긴 하지만요. 성능은 확실합니다. 가로 세로 약 4.8m, 높이 약 5.4m 크기의 오두막집을 헬륨으로 가득 채운 300개의 풍선에 매달아 무려 1시간이나 비행시키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이날 실험에 쓰인 집도 실제 집이 아닌 가볍게 만들어진 집이라고 하네요. 비록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흥미롭네요. 부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쓸쓸한 하루를 시작하는 칼. 평소처럼 아침 식사도 하고요. 창문도 광이 나도록 닦아주고요. 선반에 쌓인 먼지도 털어냅니다. 그렇게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누둥. 집 주변은 재개발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네, 공사를 하든지 말든지 엘리와의 추억이 깃든 집을 지킨 거죠. 부동산 업자의 집요한 요구에도 묵묵부답. 집을 팔라는 독촉은 이미 무시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지고야 마는데 집이 오래된 탓에 우체통을 실수로 망가뜨리고만 집배원 당황한 칼은 폭행을 저지르고 마는데 이 때문에 강제로 양로원으로 갈 위기에 처하죠. 그렇게 엘리와의 약속은 영영 지키지 못하나 했습니다만 평생 풍선장사 짬바 어디 안 가주. 칼은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풍선을 지붕에 매달아 하늘 위로 여행을 떠나는 걸로 이야기는 시작. 영화 속에나 등장하는 공상 같은 이야기지만요. 업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거 아셨나요? 짜자잔. 2009년 애니메이션 업이 흥행에 성공하며 같이 유명해진 이 집. 네, 시애틀에 위치한 이곳이 바로 영화의 모티브가 된 집입니다. 영화에서는 집을 떠나보내야 했지만요. 실제로는 이렇게 쇼핑몰 사이의 집은 물론 마당의 나무 한 그루까지 그대로 남겨뒀죠. 이렇게 된 데에는 영화만큼이나 감동적인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2006년 건축 개발업자 베리는 이 지역 땅을 사들여서 대형 쇼핑센터를 짓기로 합니다. 이미 양 옆집과 뒷집은 사들인 상태였지만요. 유독 이디스 할머니의 집만큼은 허비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건축 개발업자 베리는 그녀에게 한화 11억 원에 해당하는 큰 돈을 제시해봤지만 너무나도 완강했던 이디스 할머니. 몇날 며칠을 애원해보고 설득해봐도 별다른 성과가 없자 베리는 한발 물러서서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1939년 시애틀 노스웨스트 외곽의 오래된 주택에는 두 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고작 18살이던 이디스는 가난한 홀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아왔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자신을 말리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집을 떠나 영국으로 향하는 것을 택했죠. 이후 전쟁고아들을 돌보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오던 이디스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국에 정착해 살게 됩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이디스는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급히 귀국을 했지만 이미 늙고 쇠약해진 어머니의 모습. 이후 이디스는 그간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영국에서 모았던 돈으로 작은 집 한 채를 얻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20년이 넘도록 이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네, 어머니와 마지막을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집이기에 절대 팔 수 없었던 거죠. 사연을 들은 건축 개발업자 베리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고 오랜 시간 건축주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 집을 그대로 남겨둔 채 쇼핑센터를 짓게 됩니다. 이후 이디스를 어머니처럼 살갑게 대해주며 곁을 지킨 베리. 3년 후 그녀는 자신의 소원대로 이 집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으며 베리에게 이 집을 유산으로 물려줬다고 합니다. 와? 집을 사려던 사람이 그 집을 유산으로 받았다니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네요. 칼과 엘리에게 파라다이스 폭포와 모험에 대한 꿈을 일깨워준 찰스 먼츠. 영화 초반부에서 언급되는 찰스 먼츠는 멋진 모험을 펼치며 많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던 멋진 모험가로 비춰졌지만요. 실상은 막장 탐험가 겸 연쇄 살인범이자 이 작품의 최종 보스였죠. 과거 파라다이스 폭포에서 거대새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찰스 먼츠는 거대새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비판당하고 사기꾼 취급을 받았는데요. 이후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 비행선을 타고 거대새를 생포해오겠다며 파라다이스 폭포로 향했지만 자신을 선망하던 모두에게 서서히 잊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칼과 러셀에 의해 밝혀진 소름돋는 흑막. 90대 노인이 된 찰스 먼츠는 거대새에 대한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신보다 먼저 새를 찾아낸 탐험가들을 살해한 연쇄 살인마가 되어 있었죠.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며 비행용 헬멧을 하나씩 떨어뜨린 장면과 영화 후반부 사람의 두개골이 걸린 전시대를 통해 과학인 사살까지. 소름. 이렇듯 스토리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던 찰스 먼츠. 죄 없는 노인과 어린이를 헤아려 하는 모습도 그렇고
거리낌 없이 총을 겨누는 행동도 그렇고 미국 R등급 영화에 나와도 이상할 게 없었잖아요. 특히 이 장면은 픽사 영화에서 흔치 않는 사망 엔딩으로 유명한데요. 여기에도 비하인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작진들은 찰스 먼츠의 죽음에 대해 상당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미궁으로 빠뜨려 영원히 헤매이는 엔딩으로 결정했습니다만 그럴 경우 먼츠의 죽음이 칼과는 연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각 두 번째 안은 마지막에 집이 떨어질 때 집과 같이 떨어지는 것이었으나 집은 엘리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다며 또 기각. 세 번째 안은 먼츠의 발목에 풍선줄이 뒤엉켜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이었지만 또 어울리지 않다며 기각. 결국 집에서 뛰어나오려던 먼츠가 바람이 빠진 풍선과 함께 떨어지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와? 이 밖에도 찰스 먼츠의 이름에는 우픈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찰스 먼츠의 실종 모델이라 불리는 찰스 민츠. 20세기 초 윙클러 스튜디오에서 활동한 찰스 민츠는 월트 디즈니가 공동으로 만든 만화 캐릭터인 오스왈드를 탄생시키는데요. 이후 행운의 토끼라 불리던 오스왈드는 대박적 흥행을 이끌어냈습니다만 당시 돈에 눈이 먼 찰스 민츠는 오스왈드의 판권과 디즈니의 애니메이터들까지 모두 빼앗아가며 비통수를 쳐버립니다. 이에 디즈니 곁에 남겠다고 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바로 어브 아이웍스란 애니메이터였고 후에 월트 디즈니와 어브 아이웍스는 미키마우스를 제작하여 오랜 시간 사랑받으며 승승장구하게 되었죠. 재밌게도 픽사가 80년 만에 찰스 민츠라는 빌런을 통해 통쾌하게 복수를 해준 겁니다. 빌런에게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니 소름이네요. 픽사 최고의 5분이라 불리는 업의 오프닝 장면. 칼과 엘리 부부의 결혼생활 파노라마 시퀀스는 많은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죠. 수줍음이 많던 칼과 장난기 많은 활발한 성격의 엘리. 같은 꿈을 꾸던 두 아이는 인생의 동반자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던 허름한 폐가는 둘의 신혼집이 되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안타깝게도 부부에게는 아이가 허락되지 않았는데요. 슬픔에 잠긴 엘리에게 어린 시절 모험책을 건네는 칼. 이때부터 부부에게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어릴 적 꿈이 었던 파라다이스 폭포로 모험을 떠나기로요. 매일 아침 엘리의 따뜻한 손길로 칼의 넥타이들이 메어지고 많지는 않지만 차곡차곡 쌓여가는 부부의 소망. 시간이 흐르고 흘러 파라다이스 폭포로 향하는 티켓을 준비했지만요. 이미 쇠약해진 엘리는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칼은 사진들을 돌아보며 옛 추억을 회상하는데 그녀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죠. 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최근 데이트 신청을 받은 칼의 근황을 아시나요? 두둥. 새까맣게 염색한 눈썹과 머리카락.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2023년 6월 개봉한 엘리멘탈은 본편 시작 전 짧은 단편 영화 한 편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더그의 일상 칼의 데이트. 칼의 데이트는 업의 이후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단편 영화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엘리와의 추억을 간직한 집을 떠나보낸 뒤 새 출발을 하게 된 칼과 더그. 이후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사건이 벌어지고야 맙니다. 옆집에 살고 있는 마이어 부인의 데이트 신청이었는데요. 아주아주 오랜만에 발생한 연애기류에 정신을 못 차리는 칼. 데이트 상대에게 줄 선물 상자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질 않나. 온몸에 향수를 들이부어 더그의 코를 혹사시키질 않나. 흰머리를 감추기 위해 풀로 염색을 하질 않나. 난리 났죠. 하지만 내심 엘리에게 죄책감이 있었는지 엘리와의 결혼사진 액자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았다는. 결국 보다 못한 더그는 아빠답지 않다며 그냥 자연스러운 태도로 나가라며 충고 아닌 충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칼은 마음을 다잡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집을 나서기 전 칼은 뒤집어 놓았던 엘리의 사진을 다시 돌려놓고 액자를 들여다보며 속삭이는데요. 이내 칼은 더그와 함께 마이어 부인을 만나러 가는 걸로. 마무리. 봉신 파괴로 평가가 안 좋긴 했는데요. 제대로 된 속편이나 시리즈로 나오면 좋겠네요. 이렇게 털어보니 2탄이 안 나오면 아쉬울 정도인 흥행도 성공했겠다. 칼과 더그의 이야기가 담긴 2탄 개봉을 기원합니다. 마무리. 아직 엘리멘탈 충격 비하인드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오징어 튀김?